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Lesson for Arts on Stage의 본문 Reading The Merchant of Baghdad, 바그다드의 상인에 대해서 할 건데, 사과는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설명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영상을 3개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교과서나 아니면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주는 자료를 펴놓고 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눈으로만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대답도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같이 한번 볼까? 자, 학습 목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사과는 굉장히 길다 그랬어.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지금 정지 영상을 정지해놓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12가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자, 본문 시작합니다. Arts on stage, the merchant of Baghdad. 바그다드의 상인이다. 그렇지? 자, 내레이터가 얘기하네. 자, 해석은 여기 밑에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은 일일이 선생님이 안할 테니까 다잘 보시고 자, 전체적으로 문장을 같이 한번 보자. Long ago, there lived a merchant Ali Khogia in Baghdad. 그 다음에 he had to take a long journey and worried about the gold coins which he had saved for years. 자, 그래서 알리 코기아라는 상인이 바그다드에 살았는데 얘가 어떻게 긴 여행을 떠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데 걱정이 됐어요. 왜? 그가 오랫동안 그 말을 세이브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 자, 이번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배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중 사건 걱정을 했어. 왜? 이게 나중 사건이지. 먼저 사건은 어떤 거야? 먼저 사건은 그가 수년 동안 그 말을 세이브해 왔었다.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나중 사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건이에요. 먼저 사건은 과거 완료를 쓴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그가 수년 동안 세이브해 왔었던 골드 코인이 걱정됐었다. 그래서 먼저 사건은 과거 완료. 나중 사건을 과거로 썼을 때 먼저 일어난 사건은 대과거, 과거 완료로 쓴다라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he put them into a big jar and put some olives on top. 그래서 그는 어떻게? them, 골드 코인을 jar에다가 놓고는 그 위에다가 올리브를 올려뒀습니다. 올리브를 올려뒀어요. put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따 선생님하고 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put into 어디어디에 넣고 그 다음에 put on 하면 올려두고 하나는 넣고 하나는 두고라고 쓴다. 왜? into 하고 on 때문에. He sealed the doll and took it to his friend Lasid, a merchant. 그래서 그가 그 jar를 seal 해가지고는 seal 여기 동의어 쪽에 있습니다. 동의어 보세요. 봉해가지고는 took it to 그것을 누구한테 그의 친구한테다가 가져갔어. Take, took. 자, 친구가 누구야? 자, 동격 구연 설명이에요. 라시드란 말이야. 라시드가 누구예요? 머천트예요. 얘랑 얘는 구연 설명. 얘랑 얘는 동격. 이게 지금 나란히 있네. 자, 그래서 친구 라시드, 상인인 라시드한테로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갔단 얘기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enter Ali and Lasid. Ali와 라시드가 등장한다. 자, 무대 해설이지, 지금. 요렇게 각갈로를 치면 얘는 무대 해설이란 얘기야. 해설은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자, 아시겠죠? 그럼 아까 여기서 풋을 잠깐 봤었는데, 선생님하고 풋을 한번 볼까요? 자, 풋이란 단어 보면, 자, 풋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Put these books on the table. I want to put more salt into the soup. 이렇게 해서 put의 다양한 의미가 여기 쭉 적혀 있는데, 자 여기 선생님이 링크 걸어놨습니다. 링크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를 하면 누르면 지금처럼 어떻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put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 번 정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써준 이 문장들 있죠. 이 문장들의 put이 어떤 뜻인지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한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검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여기 있는 참고 사이트를 잘 보고 여기 있는 문장들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put의 다양한 의미.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put은 올려, put into 하면 집어넣는 거고 put on 하면 올려두는 거다라는 걸 했었어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next page. 자, 알리가 taking a long journey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can you keep this olive jar safe until I return? 내가 돌아올 때까지 keep 목적어 목적보 keep 목적어 목적보 keep olive, this olive jar safe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겠나? 라시드가 sure put your jar anywhere you want in my house. anywhere 하면 anywhere은 any place 어떤 곳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떤 곳에든지 줘라 두어라. I promise that 자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가 목적어죠. 여기서부터가 promise의 목적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각갈로 친 거 자 그래서 promise that 이하에 대해서 약속한다. 뭐가 그게 safe 할 거다. 그게 뭐지? 항아리지. 항아리가 safe 할 거다. 언제까지? Until you come back. 네가 돌아올 때까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시간 부사절의 현재 시제. 자 지금 잘 봐. 여기 보면 뭐뭐 할 때까지 시간 부사절이지. 접속사 주어 동사 절이죠. 시간 부사절. 근데 네가 돌아올 때까지 it will be safe. 그 전체가 safe 할 거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니까 부사지.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 요거는 종속절이에요. 왜? until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주절이지 이제. 주절에 보면 얘는 미래시제야. 미래시제. 그런데 시간 부사절이 되면 이 종속절에서는 앞에 주절엔 미래를 썼는데 여긴 뭘 쓴다? 현재를 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시간 부사절이 쓰이면 그 시간 부사절 앞에 있는 주절에는 미래 시제를 쓰고 이 시간 부사절이 있는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할 거다. 나레이터가 이제 얘기하네. It is 7 years later. 7년이 지났어. Ali still hasn't returned. 알리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어. 현재 완료.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래서 Lassid and his wife are having dinner in the middle of the stage. 자 여기서 이제 Lassid와 아내가 무대 중앙에서 밥을 먹고 있지. 먹는다 할 때 have는 상태동사일 때는 진행형을 못 쓰지만 여기서는 먹는다 라는 동작이야. 그래서 진행형을 쓴다. 먹고 있어. 그러면서 라시드의 아내가 말하지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오래됐어요. 비슷한 말. It has been a long time. 오래되었어요. It's been a while. 뭐만 이래로, 뭐만 이래로? 내가 올리브를 맛본 이래로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올리브를 맛보지 못했어요. 이 말이야지. 맛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since를 쓰면 그건 뭐가 돼? 계속적인 용법이 된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맛본 이후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next. 자, 여기서부터 라시드부터는 이제 2편에서 자, 라시드부터는 다음 편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